다급합니다. 네. 자리가 너무 좋아요. 선수의 선수. 올드테커 레이스턴이 두 번을 떠내릴 수 없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최현성 선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성. 자, 붉은색 테란이에요, 최현성. 최현성 선수 모습 나오고 있죠. 1대 0으로 졌고 많은 연습 일주일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에 맞서는 서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서지훈 선수의 칼라는 노란색입니다. 테란 대 테란전. 아마도 이 테란 대 테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반 빌드겠죠. 과연 오늘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일단은 러쉬 거리가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본진은 뭐 언덕 입구 좁은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오게 되면 또 넓은 입구이기 때문에 예, 벌처의 어떤 그 스파이더마인을 활용한 상대 입구 봉쇄도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빠르게 멀티 먹고 아주 이제 신나게 물량전 해보고 싶은 맵이죠. 그리고 세로 방향이 되면은 서로 간에 앞마당 먹고 하기가 좀 예, 골차파집니다. 네. 예, 서로 간에 앞마당 먹고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앞마당 사이에 있는 그 언덕 진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한 예, 기술적인 이런 승부가 되는 것이고 대각선 예. 두 번이라 갔어요. 예,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투 팩토리 체제. 아, 스타트네요. 빌드가 나뉘네요. 최현성은 팩토리 2이고요. 서포터 두 개 짓는 서지훈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네, 거기에다가 지금 최현서 선수가 베럭스를 또 위쪽으로 날리는 바람에 서지훈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위로 올렸다가 다시 가로방향으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반처 네, 서지훈 쪽에 가죠. 만약에 정말 그 최현서 선수가 가까운 가로방향으로 해서 벌처를 생각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지훈 선수가 뭐 가까울 때는 멀 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따져보고 준비를 맞겠죠. 안쪽 들어가서 접근해서 쓱 봅니다. 아, 서지훈 선수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투백 체제 확인했어요. 서지훈 본인의 체제는 보여주지 않고요. 예, 굉장히 분위기 좋은 거죠. 일단 이렇게 머리 남기하고 일꾼 벌써 두 기. 네. 예, 거기다가 일꾼, 예, 서너 기를 잡은 예. 예, 이거보다도 더 한 거는 일단 원벌처를 받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 중. 예. 예. 아,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 최현수 선수가 어떤 아모리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와봐야 벌처 탱크거든요. 네. 근데 서지훈 선수는 레이스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지훈 선수의 전략 자체가 지금 맞아떨어질 네, 상황입니다. 네, 지대공이 전혀 안 되는 병력만 생산하고 있어요. 최현수. 네, 최현수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가까운 방향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를 압박하고 조이자 이런 의도인데 네. 지금 서지훈 선수의 레이스가 나오면 힘들어지죠. 자, 레이스 바꿔! 레이스 바꿔! 네, 네, 그래도 최현성 선수가 일단 상대방의 벌처 한 기에 당했다고 해서 네, 좀 움츠러드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 서지훈 선수의 투스타에 아주 그냥 네, 속절을 잘 나가죠. 화력을 밀어붙이죠. SCV가 과연 같은데요. 상관없다 이거죠. 레이스가 쏜 건 말고 나는 지상으로 밀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군이 끝나겠다는 거죠. 자, 네. 아, 탱크가 파괴됐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최현선 선수는 이 시간 동안에 아머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강하게 여기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선 선수의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최현선 선수의 입구 열렸어요. 최현선 선수의 판단도 좋아요. 입구 지금 열렸습니다. 입구 열렸어요. 벌써 세 기상 남았고 중앙의 멸치 계속하고 있어요. 자, 탱크는 마이드로 내고 나고 자, 마이드로 이겼대. 하지만 레이스도 모이고 있어요, 서지훈. 네, 네, 뭐 이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최현성 선수는 아머리 짓고 네, 본진에서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데뷔를 하고 있겠죠. 네, 아, 네 아머리 쳤어요. 아카데미까지 네. 건설 중. 최현성 선수 역시 약점을 좀 네, 보강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전으로 보통 이런 경기가 끝나진 않긴 합니다. 근데 최현성 선수가 일단 확실하게 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공격으로 어떤 상대편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었어요, 최현성.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서지훈 선수는 확장을 가져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아, 왔죠? 자, 레이스에게 왔습니다. 마지막 드로킹은? 예, 왜 엔지니어링 베이를, 예, 이거는 왜 이곳에다가, 아, 네. 오히려 저기가 좀 어떤 이, 등잔 밑 같은 예,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레이스 정찰로부터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기다 지은 모양이죠. 지금 서지훈 선수의 판단이 좋죠. 대부분 몰래 멀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서지훈 선수 그때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은 예. 약간 어긋났어요. 그렇죠. 가는 예, 길이 예, 예. 어떤 시간차 뭐 이렇게 시간차가 났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상대가 레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몰래 멀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현대 테란전에서 어떤 몰래 멀티를 통해서 승리한 경기가 많습니다만 레이스를 확보한 이상 최현 선수의 몰래 멀티가 지금 맞아떨어지긴 좀 힘듭니다. 네, 지금 성공하기 좀 힘든 거고, 그러나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빠른 레이스를 팩토리 체제 골리앗 중심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는 스타포트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클로킹을 개발했기 때문에 스타포트에 애드온까지 붙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마당 먹고 플레이하다가는 언덕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죠. 최현성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최현성 선수가 앞마당에다가 그 커맨드 센터를 짓는 거는 11시 지역의 멀티는 지금 취소를 했네요. 최현성 선수 시간 더 지체했다는 서준 선수의 앞마당 멀티 활성화에서 물량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미 서준의 앞마당 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병력으로 바뀔 거예요. 저게 자 과연 최현성 이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아직 앞마당 돌고 있는 최현성이 서준이네요. 앞마당 돌리고 있는 시간차가 너무 크죠. 네, 동시까지 시도하는데 최현성의 별다른 재지 책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거기다 서준 선수는 멀티 한 군데 더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네, 혹시 드랍십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거는 아니면 정면 드랍십? 예, 스타포트가 늦은 최현성 선수는 앞마당에 탱크가 탱크도 없고 앞마당에 쉬약보도 안 돼 있고 지금 위험하죠. 네. 자 중간에 요격시키는 건 그것도 안 되겠군요. 자 그래도 드랍십이라도 떨어뜨립니까? 드랍십은 격추해서 앞마당이라도 한 수업 돌리게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정말 최현성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지훈의 진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불리할 때는 사실 이런 상대 입구를 봉쇄하는 플레이는 해줘야 하거든요. 병력 싸움으로 굉장히 불리한 자원도 자원이고 진짜 병력이 서지훈 선수에 비해서 최현성 선수가 훨씬 적은데 그 적은 병력을 아주 요소에 적재적소에 조금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탱크가 없거든요. 병력은 별로 근데 여기 또 힘 빠질 대로 빠진 레이스입니다. 레이스가 한 게 있어요. 뭐 탱크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기는 봅니다만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단 한 개로 했습니다만 자신의 취약한 곳에 레이스를 배치하는 서준 선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양 선수가 모두 진짜 A급의 경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진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어떤 이 엇갈린 빌드오더라든지 그런 전략에 의해서 한 선수가 약간 유리한 이런 쪽으로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좀 스타포트 두 개를 좀 활용한 서지훈 선수의 다수의 드랍십 확보가 말씀하지 이겁니까? 이런 게 크거든요. 이게 지금 더군다나 전방 배치되어 있는 최현 선수의 병력이 빠진 틈을 탄 본진 드랍은 서지훈 선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본진 쪽은 방어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리 노출됐습니다만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본진 쪽에 있습니까? 덤볐나요? 자 탱크를 황급하게 배치해갔습니다만 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이곳 다급합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요. 서준 선수 아래쪽에 탱크가 있겠죠. 온긴 탱크 레이스턴이 집어넣고 레이스턴 없어요. 자 본진 쪽에 자원 피해가 맞습니다. 이거는 최현선 선수 드랍십으로 이 위에 떨궈야죠. 그 장소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벌써 길트가 드러나고 있죠. 굴려타면 옆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피해죠. 네, 길트 따져보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탱크 길트 따져보면 하나씩 나 결국 골리앗을 동원합니다만 골리앗 이거는 서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병력 다이로도 그만큼 얻은 효과가 큽니다. 그럼요. 목표한 바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서준 선수 상대편을 뒤를 쳤어요. 앞서 3시 쪽에 탱크 두 개 중에 위 탱크가 서준의 뒤쪽에 포를 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나 정면 뚫고 나가는 최현성. 이거 중요한 싸움이죠. 최현성 막아내는 서준. 이거 여기 뚫려 바로 전격적으로 본진이에요. 하지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뚫리죠. 뚫리나요? 뚫립니다. 돌려야지 빨리 나가서 탱크 3개 마지막 탱크 전사 뚫렸습니다. 그나마 최현성 선수가 가지고 있던 점이 상대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건데 센터 내주면 이건 멀티 못 가져가죠. 자 그리고 11시까지 확실하게 파악이 됐고 제 다음 공이 어딥니까? 최현성의 많은 병도 한 번에 녹였어요. 막 수세적으로 수비하기 급급하고 막 이렇게만 경기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데 테란 대 테란전에서 센터를 장악하는 이유는 크거든요. 자신이 확장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상대 멀티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현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제차 드랍은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가 돼서 이 정도 피해를 마무리 쳤고 중요한 건 11시 멀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서지훈 선수가 서지훈은 병력을 돌릴 겁니까? 11시 쪽으로 11시는 SB가 봤는데 여기는 SB가 다인데 최현도 여기를 방어해서 보낼 병력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병력이 비슷하다 손 치더라도
병력이 비슷할 때 나는 드랍칩 등 공중 유닛의 어떤 예, 어떤 여력의 병력이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지상군도 서주인이 많고 일꾼도 서주인이 많고 그런 가운데 드랍십도 운영을 하고 네. 네. 뭐 이렇게 병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드랍십 등에다가 자원을 배치할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주력이 뒤쪽으로 가서 여기 도원 여기 맞바다 지금 네. 서주인들 반대 투입합니다. 여기는 막힙니다. 그리고 이거 멀티를 파괴한다고 해도 물량 면에서 지금 서준 선수 푸시 많거든요. 네, 아 그리고 레이스 못 잡고 골리아 전사. 네, 테란데 테란저는 먼저 자리를 잡는 쪽이 월등하게 유리하게 마련인데 지금 먼저 자리를 잡은 최현성의 병력을 서준의 병력이 두 번 연속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 출연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갖다 붙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더 없어져요. 방법이 없습니다. 최현석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멀티를 지금 최대한 견제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뒷대는 드랍십 숫자가 다릅니다. 네. 여기 또 준병기라고 해서 SCB까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손익계산서를 네, 뭐 들춰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지금 상황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내주면 그냥 지거든요. 지금 최현석 선수는 지금 이 드랍십이 최현성 선수의 본진이나 앞마당 쪽으로 날아간다면 지금 막기 힘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 많지 가운데 드랍십 3기 물량을 뺏고 이게 답니까? 최현성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는데도 SDB 1만 해요. 무방비죠. 대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야 이건 언덕에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유일한 자원주 이 코너에 잘 잡으면 어떻게 지상군이 밀려옵니까? 지진! 서지훈이 최현성 만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지훈 8강에서 4강 잘해요.